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관광국장 김재훈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오늘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0월 1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7명 증가한 총 4,769명으로 도내 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은 동우천시 동네 친구 모임 관련 2명, 수원 중부지방국세청 확진 관련 1명,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 관련 2명 등총 17명이며 이중 해외 유입 관련은 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11.7%인 2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3명으로 17.6%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우천시 동네 친구 모임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동우천시에서 친구 모임을 통하여 전파됐을 것이라 추정되는 집단 감염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2명이 추가되어 총 24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확진자들과 접촉한 11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하였고 1명에 대해서는 능동감시 중입니다.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지역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당 등을 방문하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원 중부지방국세청 확진자 발생 관련입니다.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자 1명이 10월 5일에 증상 발현 이후 오늘 0시 기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10월 14일 날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확진자인 모친과의 접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80명이 근무하던 7층을 폐쇄 후 소독 완료하였으며 총 27명을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6일 첫 발생 이후 오늘 0시 기준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는 총 60명이 되었습니다. 확진자는 환자 1명과 보호자 1명으로 10월 13일 5층 격리 환자 42명이 경기도의료 안성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10월 15일 진행한 4차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활병원 특성상 보호자나 간병인과의 접촉이 많은 만큼 음성 판정을 받은 40명에 대해서도 10월 19일 5차 진단검사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병원 3층에 96명, 4층에 56명이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추가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에 따라 각각 10월 21일과 19일에 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16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32.9%인 222병상입니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0월 15일 18시 기준 91명이 입소하고 있어 21.3%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336명입니다. 가을 단풍철에도 코로나 방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을철 방역 집중관리 기간을 정함에 따라 여행 중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혹시 이번 단풍철 산행을 다녀오실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산악회나 야유회 등을 통한 단체 산행은 자제해 주시고 집 근처에서 가족 단위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다녀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행 중에는 2m 이상 거리를 두시고 비말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함성이나 노래 부르기 등의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섭취할 때에도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개방된 야외일지라도 마스크는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행과 나들이 전후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도에 복귀하시어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긴 많은 변화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요즘, 기분 전환을 위하여 단풍놀이나 산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외 활동이 기분 전환의 수단이 아닌 또 하나의 집단 감염의 경로가 되어버린다면 모두가 노력하여 쌓아올린 공동체의 방역 시스템이 무너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물들어가는 가을 정취를 즐기시되 대규모 확산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